서울에 살아도 매일 집과 학교를 반복하던 도로시. 서울 너머에 또 다른 서울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2012년에 서울만 산다는 건 너무 지겨워. 서울 너머에 또 다른 서울이 정말 있을까? Somewhere over the Seoul. 도로시, 그두 뒷굽을 세번 두드려봐요.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괜찮소? 어?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술래군이요. 도적과 화재를 경계하고 서울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어. 그럼 제가 있는 곳은 어딘데요? 여긴 술락길이요. 술락길은 한쪽은 주거지를, 다른 한쪽은 종묘를 경계로 하여 만들어진 조선시대 골목이요. 술락길은 자연 발생의 골목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역사 문화 탐방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 근방에는 전통 공예를 하는 공방과 우리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오. 이제 나와 헤어져야 할 때가 된것 같소. 도로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요. 다시 구두 뒷굽을 두드려봐요. 여긴 또 어디지? 이상한 영화 포스터들이 가득하네. 거기 나 배우 엔지 엔지.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 피곤해 죽겠네. 나 몰라? 내 역작 아리랑을 알긴 하려나? 아리랑?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감독이지. 내가 영화 아리랑을 찍어서 여기가 아리랑 고개로 이름이 났다 이거지. 그래서 보도블럭이 이렇게. 그럼 이곳은 서울의 영화 메카로 한국 영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 여기 아리랑 시내센터에서는 영화 상영 및 영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근데 전 영화도 영화지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문학의 역사도 궁금해요. 그럼 다음 사람을 만나봐야겠네. 도로시, 이럴 땐 구두 뒷굽.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벌려오던 소리를 내뱉어버렸다. 혹시 이청준 작가님? 나인 줄 어떻게 알았지? 소설 눈길의 대목이잖아요. 그래도 용케 알아보니 신기하네. 여기는 나 말고도 김승옥, 김지아 작가도 단골인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여기는 제25 강의실 정도로 친근해. 서울대 물리대 옛 축제명인 항림제도 여기서 비롯된 이름이야. 여기서 전설적인 여러 문학 작품이 탄생했지. 여기 방명록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문인들이 이곳에 방문했다갔음을 알 수 있어. 방명록 이름이 고은 선생님, 김승옥 선생님? 진짜 대단해요. 역사를 함께한 곳이지. 항림은 1956년도 문을 열었는데 건너편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었고 그때 서울대학교에 이제 다녔던 분들의 추억도 이렇게 많았던 곳이고 계속 이제 50년이 넘게 이제 이어오면서 지금은 젊은 학생들도 많이 찾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 도로시. 피맛골 개동길 개동길 등 서울의 수많은 곳이 다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란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서울의 길을 검색하면 놀라운 곳을 발견할 수 있을걸. 자, 도로시 바로 뒷굽을 두드려보렴.